안녕하십니까. 골때녀 스탯 전국 스몰토크 TV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때녀 슈퍼리그 세 번째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게임 종료됐으니 각 조별 순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액션이스타와 블라방과 액션이스타 경기에서 액션이스타가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면서 더 이상 남은 경기가 없는 블라방이 2패로 선전했지만 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고 5, 6위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이스타와 구척장신은 A조 순위 결정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B조는 경기가 없어서 국대패밀리를 승부차이 끝에 이긴 개벤져스가 현재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경기는 개벤져스와 월드클래스와 개벤져스 경기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별 팀간 승패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왼쪽에 적혀져 있는 팀, 오른쪽에 적혀져 있는 점수가 위에 적혀져 있는 팀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액션이스타가 이번에 블라방을 2대 0으로 승리를 했죠. 그러면서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란 이야기고요. 구척장신이 지난번에 블라방 1대 0으로 이겼고, 블라방은 액션이스타에는 0대 2, 구척장신은 0대 1로 지금 패배를 한 상태입니다. 비조는 첫 번째 경기 단한 경기 있었었죠. 개벤져스는 국대 패밀리의 1대 1로 비겨서 승부차기 끝에 요 앞자리도 승부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앞에 있는 것이 왼쪽에 있는 것이 왼쪽에 적혀져 있는 팀, 뒤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위에 적혀져 있는 팀을 의미를 합니다. 현재 조별 팀간 승패표는 이렇습니다. 예, 슈퍼리그 개인 득점 순위입니다. 다득점 선수 세 경기 치르는 동안 다득점 선수는 단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다첫 번째 경기에서 한 골씩 넣은 선수들입니다. 김진경, 이정은, 오나미, 최여진, 정혜인입니다. 여기서 최여진은 PK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블라방, 국대패밀리, 월드클래스, 액션이스타, 개벤져스, 구척장신 선수단과 골대녀 제작진 모두 부상 없이 무탈하게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